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는데 방화범은 다름 아닌 고양이였습니다. 전기레인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전원 스위치를 누른 건데 이렇게 반려동물이 의도치 않게 불을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주방이 온통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전기레인지 주변에 잿더미가 그득합니다.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구 한 오피스텔에서 주인이 외출한 사이 난 불입니다. 시꺼먼 연기에 뒤덮이면서 100여 가구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비상벨 울린다고 지금 막 불이 연기가 착 하다가 와서 막 쫓아오니까 복도에 막 연기가 차가지고 그 복도에 그냥 꽉 찼었어요. 화재 원인은 다름 아닌 고양이. 안에서 키우던 고양이 4마리가 과자 상자 옆에 있던 전기레인지 위에 올라가 발로 작동 스위치를 건드렸고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겁니다. 거주자는 하루 전에 외출했고 제품 결함으로 볼만한 특이점도 없으며 예전에 고양이가 밟아서 동작한 적이 한번 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봐서 실제 해외 영상을 보면 고양이들이 전원을 켜거나 끄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과 5월 서울에서도 집에서 키우던 개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물어뜯다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등 반려동물이 의도치 않게 불을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덕션 등 전기레인지는 불꽃이 보이지 않아 반려동물을 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는 게 안전합니다.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물건 근처에는 동물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혹은 이제 먹이 또는 간식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주셔야 되고요. TJB 최효진입니다.